큰 거 힘을 내서. 오, 뱀. 오, 곰방 뱀을 봤는데, 이야, 어우, 뱀 굴인 줄 알았어. 뱀이 아니고 뱀 굴인 줄 알았다고. 우와. 오, 포자 거기다 톡톡 해놓고. 이야, 역시 죽입니다. 오늘도 하늘 위의 발복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아직 끊었어, 끊었어.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수준급인데, 이 정도는 돼야 수준급인데, 벌러지가 뭐, 굴러가는 거, 토닥토닥, 톡톡톡. 내년에도 능이야, 느이님. 내년에도 부탁해. 내년에도 부탁해, 느이님.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자른데도, 이렇게 씨알이가, 이렇게 다 됐다는, 여기는, 턱수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으라차차차차. 빠글빠글. 어우, 아까 그 뱀을 봤더니, 겁납니다, 겁나. 으라차차차차. 여기서 뭐 어떻게 흙을 털어서 갈 수도 없고, 다듬어서 갈 수도 없고, 근데 능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쌀이처럼 다듬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토닥토닥. 고맙다, 능이야. 하늘비한테 이어줘서 고맙다. 어우, 그래도 꽤 많으네. 정말 줄동이네, 요거. 오, 톡톡톡 해주고. 오, 여기도. 으라차차차차. 아, 이거 보약을, 능이 딸치게, 쌀이 딸치겐 보약을 한 접 해 먹던지 해야지. 아. 여기, 토닥토닥 해주고, 토닥토닥. 여기, 오. 여기, 오. 와. 어우. 두두두두두. 아, 포자 넣어주고. 아우, 뱀 구멍에다가 손 집어넣는 느낌. 아, 뱀 구멍에 손 집어넣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아주 싸합니다. 싸해. 이렇게 싸합니다. 느낌이. 자, 한 뭉치 땄습니다. 또 저쪽에 또 한참을 와서 또 심리는 와서 저쪽에 홀로 니기가.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미끄러졌네. 아우, 홀로 니기가 아주 크게. 홀로 니기가 아닌데요. 딱 한 송이 보고 왔는데, 딱 오니까는 한 송이가 아니고, 한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 아, 한 포인트. 이렇게. 보기는 요거를 봤는데, 요 분을 보셨는데, 어우,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이렇게. 한 포인트를 봤습니다. 어우, 여긴 뭐 아주, 야, 소뚜껑이 됐네, 소뚜껑. 소뚜껑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 소뚜껑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 위에 까지를 봤습니다. 다음에 오신 분 따가세요. 따가세요. 다음에 오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약 올린다 그러실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 올린다 그럴까봐 그냥 내가 딸게요. 제가 따겠습니다. 약 올린다 그럴까봐. 그러면 채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30분은 따야 될 것 같아요. 30분. 30분 동안 천천히. 사이즈는 뭐 그리 썩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꼭꼭 눌러가면서 이렇게 꽈배기. 아, 야, 오, 턱수도 이렇게 나오고 이 가방이 한 가방이 모자랄 것 같아서 또 와야 될 것 같아. 또 아우. 으이씨. 아우.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유, 이게 뭐, 아우, 저 위에 것까지 저거 언제 따지? 또, 아까도, 저 위에 것까지 또 언제 따지? 아. 가방이 모자라서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꼭 뱀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싸합니다. 싸해 아주. 싸한 느낌 아시죠? 싸한 느낌. 뱀 있을 것 같은 느낌. 으라차차. 어우, 이 양반들아 이제 나오셔. 그만 자시고. 지금 눈이를 갉아먹어갖고 아주 땅땅하시구먼 아주. 나오셔 이제. 그만 드셔. 뱀굴. 아, 따고. 아, 따고. 막 물어, 물어. 어디가 뿌리냐. 아우, 응, 어디가 뿌리야, 어디가. 어우, 사이즈 대끼리. 대끼리. 대끼리가 뭔지 아시죠? 대끼리. 완빵 좋다. 완빵 좋다는 얘기, 대끼리. 토닥토닥. 또 내년에도 부탁해, 느이님. 내년에도 부탁해. 아우, 이제 뭐. 이렇게 캐야 돼, 캐야 돼. 어우, 야, 아주 하체가, 아랫도리가 아주, 아주 튼실하시구먼, 아주 튼실해. 아, 부엽토가 아주 워낙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부엽토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버섯이가 튼튼합니다, 아주. 아주 과일버섯이 우리 밤버섯이라고 일컬는 여기선 갈버섯 갈버섯이 아주 한무대기 나왔습니다. 한무대기. 한무대기는 아니고 8개 7개 아 8개 맞네. 여기 8개 너무 오바하죠, 그죠?
응? 이렇게 조그만 것도 이렇게 크다고 뻥치고. 아, 한무대기 만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갈버섯도 이렇게 줄르다가 쫙 나왔었는데, 이젠 줄로 안 나오고, 여기 또 나왔구나. 여기도 갈버섯이가 또 일곱, 여덟 개 나왔습니다. 한 끼 먹겠는데, 한 끼? 아유, 이것도 벌써, 와, 노시가, 이 밤버섯을 먹네, 노시가. 응? 노내기들이, 이 밤버섯을 먹네, 능이만 먹는 줄 알았더니, 노시가, 또 맛소금 조금 넣고, 버터 발라가지고, 먹으면 괜찮아요. 닭 가슴살 같은 맛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봉다리가 없을 것 같은데, 봉다리가, 예, 또, 이렇게 다랑잎을 완전히, 빵빵으로 뒤집어 쓴, 네, 어우, 이렇게 벌러지들이 벌써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네. 어우, 이쪽에도, 어우, 뱀처럼 생겼죠, 정말. 뱀처럼 무섭게 생겼습니다. 뇌이께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러지야. 너네도 능이 좋은 거 아는구나. 토닥토닥 해주고, 어우, 여기 밤버섯도 있네. 어우, 밤버섯도 두 개. 가자. 아주 너무 콩나물 시루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작아요 아주.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나와서 이렇게 사이즈는 아주 기가 막혀요. 사이즈는 아주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7.4처럼 무섭게. 야, 저긴 또 해바라기 하나 있네. 해바라기 이렇게 벌러지가 아주 대단해요. 아주 나오지도 않아. 어우, 벌러지 소굴이네, 소굴. 벌러지 소굴. 빨리 가서 냉동실에다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벌러지들이 죽지. 아주 벌러지들이. 그 위에까지, 여기까지인데, 요거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더 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이만큼 또 채취했습니다. 또, 야, 오늘은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이렇게 망가닥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오늘은, 이렇게 너무 밀집돼서 나와서 사이즈가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이렇게 다 폈는데 벌써 벌러지가 다 먹기 시작하는데, 또 이런 것도 턱수까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또 이런 거 딴다고 또 분명히 또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고 끝까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예, 또 이렇게 한 무더기 만났습니다. 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오는 중이고, 조그만 건 놔두고, 이런 건 잡고, 채취해보겠습니다. 합니다. 한 무더기가 한 2kg는 될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금방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인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두두둑, 두두둑. 그냥 낫 가지고 와서 확 제켜야 되겠네. 이렇게 벌러지가 벌써 다 먹고, 이렇게 작아도 벌써 다 물러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썩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작아도. 자, 살모사가. 그죠? 과를 틀고 있는 형상.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첫 채취. 왓! 왓! 자. 왓! 자, 자, 자. 수중굽에 느이를. 또 굴러갈라, 굴러갈라, 굴러갈라. 그거 굴러가면 찾지도 못한다. 이렇게 묻어주고. 톡톡하고, 혼자 딸랑 이렇게 났습니다. 혼자 딸랑. 내가 하늘비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정말 혼자 달랑 난 건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옆에, 이렇게, 수중급에, 우리 느님이, 느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사이즈 아주 딱 좋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한번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 어제 뱀을 봤더니, 이 밑에 뱀이 나올 거 겁나네. 자,